저는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는 똑 부러지면서도 러블리한 매력을 지닌 초등학교 선생님 김다현으로 풍년 먼저 풍년그룹의 장군이자 호텔을 운영 중인 흔히 말하는 공주죠 재벌 3세 이재인의 하석진 씨입니다. 겉으로 보기 잘생기고 학벌도 좋은 정민 씨 또 개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면 먼저 받으셨고요. 왼쪽이죠? 근데 공연이 뭐야? 저는 또 설명해드릴게요. 자연스럽게 또 포지션 감사하겠습니다. 재벌남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두 분, 이제 직접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한주 더 부탁해주시고요. 네. 자, 공연! 거의 극기 훈련에 가까웠던 스케줄인데 모든 감독님을 비롯해서 스태프분들 그다음 우리 배우들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완성작이 나온 거에 너무 뿌듯하고 그다음에 되게 제 자신과 상대역 전소민 양이 되게 대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. 여름에 너무 더워서 다 스태프분들이랑 감독님이랑 배우분들 고생이 너무 많았는데 편집본을 보니까 가을에 걸맞는 아주 심쿵심쿵한 로맨스 드라마가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뿌듯하고요. 저 역시 한 연기자로서 두 역할을 비슷한 시기에 촬영을 하면서 분명한 차별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대본상 나와 있는 캐릭터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캐릭터들이라서 저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약간 다르고요. 무서웠어요. 처음에 아니 이제 하석진 씨가 이렇게 말이 많거나 뭐 그렇지 않잖아요. 목소리도 굉장히 저음이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촬영하면서 긴장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드라마의 캐릭터와 비슷한 게 사랑꾼 같은 면모가 있으신 것 같아요. 굉장히 비교할 만한 전작이 있다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약간 두려움의 요소이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건 별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완성되어 있고 기본이 탄탄한 원작이 있으므로 대본을 믿고 연기할 수 있다는 게 좀 컸습니다. 네. 네. 하석진 오빠랑 촬영하는 게 너무 연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. 그래서 현장 가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그 현장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 즐거웠어서 정말 두 달 동안 촬영하는 내내 연애를 한 기분이에요.